번째 사연. 이 일은 저희 어린이집 황태민 어린이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위기 탈출 넘버원. 2006년 9월 평소 위기 탈출 넘버원을 통해 아이들의 안전 교육에 힘써온 어린이집 교사 박은영 씨. 아, 저분도 실제 그 선생님. 실제 선생님이시죠. 아, 넘버원이 불러야 돼요. 입을 막고 먹어야 돼요. 그렇구나. 119에 신고하고 젖은 수건으로 입을 막고 얼른 도망가야겠다. 그치? 제대로 알고 있네요. 똑똑한데요. 근데 무슨 냄새지? 태민! 그날따라 태민이에게 평소에 나지 않던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태민이한테요? 늦더위 때문에 생긴 땀 냄새라 생각한 박은영 씨는 태민이를 깨끗이 씻겼습니다. 네. 그런데 선생님, 태민이 냄새나요! 또? 씻겨도 씻겨도 냄새는 사라지지 않고 심지어 옷까지 빨아봤지만 냄새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 무슨 냄새가 나지? 게다가 태민이 한쪽 콧구멍에선 누런 코가 나오고 숨도 고르지 않은 데다 10가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 10가지 있네. 초능증 때문에 그런가? 그날 밤 딸과 함께 위기 탈출 넘버원을 보고 있던 박은영 씨. 냄새가 풍기고 있었고. 그 상황이에요. 야, 그게 또 어떻게 똑같은 상황이에요. 한쪽 콧구멍에서는 누런 콧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와, 똑같네요. 네, 상황이. 아, 바로 저거야. 위기 탈출 넘버원을 본 후 곧바로 태민이를 병원으로 데리고 간 박은영 씨. 아이의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약간의 열이 있으며 숨이 고르지 못하고 한쪽 콧구멍에서 노란 콧물이 흘렀는데 이거네. 발견했어요. 예. 이거요? 그래요? 다행이다. 그렇다면 박은영 선생님이 위기 탈출 넘버원을 본 후 알게 된 태민이의 이상 증세의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일단 약간의 열이 있고 숨이 고르지 못하고 한쪽 콧구멍에서 노란 콧물이 흐르고 그리고 약간의 아이에게 안 좋은 냄새가 나고 이게 어떤 증세냐 이거죠. 예. 아, 이거 뭐. 야, 이거 제가 요즘 이래요. 콧물이 나옵니까? 아, 정말로요. 열이 나고? 알고 있습니다. 아, 알고 있어요? 예. 그래? 아니, 같은 걸까? 네. 코로나 해봐요. 예, 한번 해봅시다. 이거 맞힐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자신 없어, 자기. 제가 그저께 편도염이 걸렸어요. 편도에 염증이 생겼죠. 편도선? 네. 그랬더니 목이 막 아프고 열도 좀 나면서 막 냄새도 좀 나고 좀 그래가지고 편도에 염증이 생겨서 길어져. 그 고름이 차가지고 편도염! 아니 콧물하고 고름하고 뭔 상관이지. 그래서 콧물도 좀. 나는 또? 아니, 난 살다 목구멍이 아파가지고 콧물이 흘렀던 게 처음 들어보네. 냄새는 염증이다. 그리고 그 염증인데 코 양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한쪽에서만 나온다면 이게 한창 때 아이니까 한번 파보지 그래가서 이걸 한번 그러니까 코를 파보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좀 파다 보면 나오지. 예. 그러니까 이게 막혔다는 게 진짜 힌트가 될 수도 있겠네. 아니 막힌 게 아니라 그 만약에 이쪽에서 나오고 있다면 이쪽은 나올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쪽 코 안에서 염증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코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오고 한쪽에서만 그 염증으로 인한 콧물, 그 콧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고름이 묻어 나오는. 혹시 한쪽 코에만 중염이? 예, 저 쏴주세요. 네. 이제 야 우리 밀가루 선생님이랑 호흡이 이제 맞아 들어가기 시작했어. 예. 오늘 제가 이상하네요. 여러 번 제 느낌을 한번 이물질을 넣는 거죠. 코에다가 아이들은 호기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염증을 일으켰다. 멀렀어. 맞는 것 같아요?
자, 코에다 이물질을 넣어서 염증을 유발했습니다. 집착하자. 위기 탈출 넘버원. 태민이의 이상 증세의 원인은? 뭐 이거네. 바로 오우야. 코에 들어간 이물질입니다. 크게 들어가셨어. 와, 크게 들어가 있네요. 큰일 날 뻔했어요. 어, 그래요? 어우, 다행이다. 아우, 태민아, 휴지였구나. 어, 휴지. 어, 휴지를 넣었어. 땀 냄새인가 싶어가지고 계속 씻기기만 했어요. 예. 워낙 얘가 축농증이 있어가지고 냄새도 그렇게 해서 나나 싶었고요. 근데 미열도 있고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그날 마침 위기탈출 넘버원을 보는데 그 내용이 딱 나오는데 아, 저거보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선생님께서 코속에 이만한 휴지를 꺼내주시는데 야. 조금만 늦었어도 염증이 생길 뻔했다고 큰일 날 뻔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태민이를 괴롭혔던 코 이물질 삽입 사건. 과연 이것은 아이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며 또 발생 원인은 무엇일까요? 큰 거 나왔네. 박은영 씨가 시청한 작년 9월 30일 방송분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 당시 방송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8개월에서 3살 사이의 유아들은 발달 특성상 주변의 사물이나 환경에 대한 호기심이 높고 탐구하려는 충동이 강해 맞아요. 아우. 눈에 보이는 저거. 물건을 닥치는 대로 삼키는 것은 물론 자신의 몸속에 집어넣는 버릇이 있습니다. 예, 예. 이때 사람의 코 입구는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입구보다 다소 큰 물건이라도 넣을 때는 쉽게 들어가지만 일단 코 안으로 들어가면 걸리는 거야. 다시 코의 입구는 좁아지고 아. 코 안에는 세상의 작은 코뼈 등 여러 가지 복잡한 구조물들이 미로처럼 존재하기 때문에 다시 빼기는 어렵게 됩니다. 장난감 실제로 통화. 이렇게 아이들이 코에 이물질을 넣고 빠지지 않아 응급실을 찾는 경우가 오, 아주 빈번하다고 하는데 오. 정말 그런가요? 코 물론 네, 주로 2, 3세 아이들이 코 이물질로 인해서 응급실로 내원하게 되는데요. 이때 자주 나오는 물거근은 아주 각양각색입니다. 가장 많이 넣는 것은 비비탄 총알 같은 작은 플라스틱 아. 장난감이고요. 그러니까 땅콩이나 지우개, 구슬 등 코에 들어갈 수 있다면 종류를 불문하고 집어넣습니다. 어. 이렇게 아이들이 넣은 이물질을 빨리 발견해 코 점막에 크게 문제없이 제거할 수 있지만 들어간 것을 잘 모르고 오래 방치하게 되면 만성 부비동염이나 만성 비염으로 발전할 수가 있고 드물게는 코 가운데 뼈에 천공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때 코 이물질 중 가장 위험한 것이 있는데 바로 수은 건전지입니다. 예, 아, 통할 만하니까. 수은 건전지는 코 안에 수시간만 존재해도 점막에 괴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데 실제로 2004년 1월 3살 된 아이가 장난감 속 수은 전지를 코 속에 집어넣고 나중에 아이의 코에서 고름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병원을 찾았지만 이미 아이의 코 속 연골까지 녹아내린 후였습니다. 만약 아이에게 한쪽 코 막힘, 누런 콧물, 악취, 미열 등의 코 속 이물질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 말고 아이의 고개를 앞으로 숙인 상태로 가까운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고를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난감 구입 시 아이의 연령을 고려해 구입하고 인형의 눈이나 코가 단추나 유리로 된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3세 미만의 유아가 완구를 가지고 놀 때는 놀이 과정을 지켜봐야 하며 그리고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논 뒤에는 혹시 장난감의 작은 부품이 떨어지지는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집안 환경은 바닥에 단추나 구슬 등 작은 물건이 아이의 손에 미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친구들, 태민이가 코 속에 이걸 넣어가지고 큰일 날 뻔했죠? 코에 이걸 넣으면 어떻게 될까? 안 돼! 아파요. 이물질을 누렁물이 돼서 콧물도 나고 머리도 아프고 큰일 난대요. 아까 전에 나 머리 어지러웠어요. 맞아요. 머리도 어지럽고 아프죠?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이랑 그렇게 안 하기로 약속할 수 있죠? 네! 자, 오늘 우리 어린이집에 특별한 손님이 오셨대요. 자, 다 같이 불러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야!
넘버원 아저씨다. 우리 어릴 적에 슈퍼맨이었는데. 나도요. 어? 나도요. 기다려보자. 뭐가 커? 안경이다. 어떤 효과예요? 저는 어린이집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과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서 언제나 안전에 신경이 쓰였거든요. 태민이 이를 통해서 위기탈출 넘버원을 더 열심히 보게 됐고요. 저처럼 아이들과 생활하시는 분들은 꼭 이 프로그램을 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너무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위기탈출 넘버원! 재밌어요! 아, 다시 한 번. 예. 야, 정말 단추나 구슬, 특히 충격적인 건 수은 건전지 말이죠. 그건 정말 조심해야 되겠네요. 예. 그런데 충농증인지 감기인지 코에 이물질이 들어간 건지 어떻게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예, 김정민 씨. 예. 그 구분 우리 선생님께서 해주십니다. 예, 충농증인지 감기인지 뭐 이런 거 어떻게 구분하죠, 선생님? 가장 중요한 게 방금 저기 부시하신 보셨지만 한쪽 코에서 콧물이 흐른다는 거, 누런 콧물이. 예, 왜냐하면 이제 감기나 충농증은 전체적인 그 안에 염증이기 때문에 양쪽 코에서 흐를 수가 있죠. 근데 예. 이제 한쪽 코만 흐른다는 거는 안쪽에다가 무슨 이물질 넣거나 그 코에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가장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한쪽 코에 콧물이 흐르는 거, 특히 노란 콧물이 흐르는 것이 가장 큰 감별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고마워요. 넘버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문제 드리죠.